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약재로서 중요한 연꽃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통 연이라고 합니다. 이 연은 수령가의 단연초고 수생식물로 습지나 연못 같은 곳에 자생하거나 심어 기릅니다. 이 연꽃은 우리나라 토종식물은 아닙니다. 옛날에 들여온 것인데 원산지는 아시아 남부나 인도 같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입줄기와 꽃대가 물 위로 솟아오르는데 키가 1 내지 2m 정도로 자랍니다. 7월에서 9월에 분홍색이나 흰색의 꽃이 피고요. 열매는 9~10월에 결실이 됩니다. 번식은 뿌리와 종자로 합니다. 네, 연잎을 잘라봤는데 이렇게 흰즙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연의 씨방인데요. 지금 새가 이렇게 쪼아 먹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종자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종자 수명이 약 500년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2000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종자가 출토돼서 발아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종자는 그대로 발아가 안 되고요. 겉껍질 양쪽 끝을 잘라서 연못 같은 곳에 넣어야 발아가 됩니다. 껍질 안에서 오랜 세월 동안 생명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 연꽃은 뿌리부터 모든 부위가 약재로 쓰이는데 좀 복잡할 정도입니다. 한약명은 우선 연근이라고 하는 뿌리를 우저리라 하고요. 잎을 하엽이라고 합니다. 이 열매는 약재로 연방이라 하고 그 열매에 들어있는 종자, 즉 씨앗들을 연자라고 합니다. 연자육이라고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종자 중앙을 관통하는 녹색의 배아가 들어있는데요. 그 배아만을 빼말린 것을 연자심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저 안쪽에 완전히 핀 꽃이 보이는데요. 꽃이 필때 꽃의 암술도 약재로 쓰는데 연수라고 합니다. 우절과 하엽, 연자육, 연수는 달고 짜며 평한 성질이고, 연자심은 달고 찬 성질이며, 연방은 달고 짜며 따뜻한 성질입니다. 네, 연꽃은 각 부위마다 이렇게 다양한 약재로 쓰이는데 좀 복잡할 수도 있으니까 많이 이용되는 중요 부위 몇 가지 약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연방 속에 들어있는 종자의 과육을 연자육이라고 하는데요. 연자육은 신장의 기능이 약해서 일어나는 유전과 몽전 같은 정기 누수의 효능이 있고 부인의 백대하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신경이 예민해서 가슴이 뛰고 잠을 못 자는 불면증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수렴작용이 있고요. 비장을 강화시켜서 오래된 이질, 설사 등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콩처럼 밥할 때 넣어 자주 먹으면 살을 빼주고 예민한 신경을 완화해 줍니다. 연의 뿌리인 우절은 몸속에 뭉친 피를 없애며 독성을 풀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열이 나며 목이 마르는 번갈, 몸속의 각종 출혈 증상을 먹게 해주며 위장을 튼튼히 해줍니다. 이 연잎 하엽은 두통과 어지럼증을 해소해 주는데 좋습니다. 산후 어열로 인한 어지럼증에도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여름철 설사를 그치게 하고 장출혈 등 각종 출혈을 그치게 하며 민간에서는 야뇨증 치료에 이용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각종 영양소가 풍부한 이 연잎은 쌀과 떡을 싸서 찌거나 말려서 가루내어 밥이나 각종 음식에 넣어 이용하면 아주 훌륭합니다. 종자를 감싸고 있는 이 연방도 몸속의 습사를 제거하며 출혈을 그치게 하고 악성 종기, 치질, 타랑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종자인 이 연자에서 빼낸 배아, 연자심은 혈압을 지속적으로 내려주는 효과가 확인되었고요. 정서가 불안하며 꿈이 많은 증상을 낫게 합니다. 목이 마른 증상, 유종을 치료하며 역시 지혈작용이 있고 안구 출혈로 눈이 붓고 아픈 증상을 치료합니다. 이 꽃봉오리도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고 풍사와 습사제거작용, 지혈작용이 있습니다. 연꽃의 각 부위는 전체적으로 항암작용이 있는데요. 비항과 인후암의 억제작용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허 자료를 보면 연잎의 추출물이 대사성 질환인 고지혈증과
지방간의 예방 및 치료, 조성물 특허를 받았습니다. 약재로는 말린 연자유근 15 내지 25g을 다리거나 가루내어 복용하고요. 연잎 하엽은 10 내지 15g을 다리거나 가루내어 복용합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연자육을 밥할 때 넣어 먹거나 연근을 반찬 등으로 이용하고 연잎도 각종 음식 재료로 수시로 먹으면 좋습니다. 네, 연차는 연잎을 가늘게 썰어서 덮고 연자육은 말려서 가루내어 그대로 이용하고 연자심은 말려서 5 내지 10g씩 차로 달여 마시면 정신을 안정시키고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며 다이어트, 유정, 갈증 등의 치료에 효능이 있습니다. 오늘은 연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